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서별관 회의. 요즘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말이죠. 오늘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관치금융이라고 지적하면서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고요.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이후에 영국은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요? 3부에서 현지 연결해서 이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면 인터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을 연결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대한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 의원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서별관 회의요. 지난해 10월 말에 당시 대우조선 해양 대규모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서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자리에서 4조 2천억 원의 나랏돈이 지원됐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서별관회의라는 비공식적인 회의체는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정부는 이제 서별관회의는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이 회의체가 아니라 여러 부처가 모여서 정책을 협의하는 곳이다. 그래서 서별관회의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장차관들 여러 명이 만나서 나라 일을 논의하고 협의했다면 이는 비공개로 이루어진 공식회의이지 비공식회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예, 따라서 서별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비공식회의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게 관행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비공식 회의 또 비공개 공식 회의 어떻게 다릅니까? 결국 이제 그 정부 입장은 이게 비공식 회의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야당 의원님들은 이제 이게 공식 회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회의록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입니다. 네. 서별관회의는 이게 비공개된 공식회의이라면 반드시 이제 회의록을 남겨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건 이제 그 국가 기록물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이제 불법을 이제 행한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네네. 만일, 예, 그 회의록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제 회의록을 안 만들었다 또 회의록이 없으니 제출할 수 없다라는 정부의 주장이 다 거짓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련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예. 자, 혹시 보셨어요, 의원님? 예,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님이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을 이제 받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그 홍익표 의원님이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네. 그 공개된 내용을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아, 공개 내용 인정했고요. 그럼 문건 자체는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홍익표 의원의 주장이 대우조선 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을 정부가 알고도 정상화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이거잖아요. 네, 네. 이렇게 인정을 한 건가요? 예, 그 이제 문건의 내용 중에는 그 대우조선에 이제 5조 원 이상의 부실이 이제 있다. 그리고 뭐 이것에 대해서 감리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감독원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를 했으나 대우조선이 제대로 그거를 응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결국은 이제 분식회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그게 부실의 규모가 약 5조 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이것을 전제로 구조조정에 대한 그 논의를 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의원님께서 회계사시죠? 네, 네. 자, 이 문건 잠깐 인용해 주셨는데요. 네. 자, 5조 원 이상의 부실이 현재화되어 감리가 필요하다. 이 일반인에게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예. 이 어떤 의미입니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결국 이제 대우조선이 그 동안에 이제 재무제표, 즉 이제 장부를 만들면서 계속 이익이 나온 것으로 이제 장부를 만들었었죠. 네. 그런데
그 2015년 그 이제 5월 달에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회사에 문제가 많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장부들이 잘못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해서 1차적인 이제 회사에서 그 회계 분식에 관련된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내용이 약 5조 원 이상의 그 손실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장부에 쓰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장부에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부실이 현재화되었다라는 표현이고요. 네. 따라서 이 부분을 지금 회사 입장에서 일정 정도 조사한 것을 정확하게 이제 그 감독원, 금융감독원이죠. 금감원이 나서서 이거를 그 장부가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감리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뒤로 정부가 좀 그 제대로 된 실사를 통해서 이 분식회계나 또 장부가 잘못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결국은 이게 금융 당국도 알았고 정부도 알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구체적인 확인 작업 없이 지원 방안을 결정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는 굉장히 이제 대우조선을 일단 살리고 보자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 분식 규모를 더 면밀히 조사해서 밝혀내기도 전에 일단 돈이 얼마 필요하니 당장 돈을 얼마를 넣자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그 부분이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대우조선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국민의 막대한 이제 그 혈세를 부실한 기업에 이제 넣은 것 아니냐라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부실 기업의 부실을 알면서 예. 일단 살리고 보자 하고 이제 막대한 4조 2천억이라는 돈을 나라 돈을 넣는데 네. 왜 그랬냐 하는 대목인데요.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이 대우의 힘이 금융 당국보다 위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감독을 못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감독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네. 기업을. 그렇다면은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우조선 해양을 예를 들어서 이때 지원을 하지 않게 되고 바로 문을 닫게 되면 네. 그동안에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 유지되었었던 것에 대한 이제 부실의 문제도 있고 네. 또 거기서 바로 당장 막대한 이제 뭐 그 실업의 문제나 뭐 이제 경제의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당하기가 싫은 거죠. 또 책임지기가 싫은 거고요. 그래서 흔히들 공무원들이나 정부의 주요 그 결정자들은 자기가 있을 때 이런 문제를 터지지 않게 계속 묻으려는 그런 이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해서 당시에도 일단 무턱대고 돈을 넣어서 살려보자라는 식의 결정을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네, 내 임기 중에만 터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 이게 폭탄 돌리기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대우조선 해양의 사외이사 7명 중에 5명이 네. 정치권 출신이라고 하던데요. 예. 이런 면도 이 어떤 영향을 주는데 작용했을 것으로 보세요? 당연히 뭐 그런 분들이 그 정부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결국 이제 이사나 사외이사 모두 다 경영진을 감독하고 감시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같이 한통속이 되어서 의사결정을 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자, 경제 전문가시니까요. 최 의원님께 여쭤보면 지난해 말 대우조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지원 결국 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던 겁니까? 참 그거를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이 부실화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 과정에서 누가 의사결정을 했고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를 먼저 밝혀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밝혀진 이후에야 돈을 얼마나 더 쏟아부어야 되는지 또 정말 돈을 쏟아부으면 살릴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네. 지금 정부가 그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원인이나 책임 등에 대해서는 계속 감추려고 하고 있고 네. 무작정 돈을 넣겠다라는 방법만 그것도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방식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문제를 쉽게 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구조조정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나오면서도 이 자본 확충에 지금 12조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야3당은 지금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실화의 원인과 책임에는 정부가 특히 이제 산업은행과 금융위 등의 금융당국이 굉장히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서별관회의라는 그런 그 회의체에서 또 많은 게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나서야 이후에 구조조정의 플랜을 제대로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정부에서 계속 감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 국회에서 좀 더 힘 있는 절차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이게 네. 명확하지 않으니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네. 자, 새누리당은 그동안 서별관 회의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제기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청문회 개최 요구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럼 지금 명확화하기 위해서 청문회가 필요하고 혹은 예. 명확하지 않으니까 청문회를 열 수 없고 예.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결국 뭐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를 만드는 것이고요. 좀 더 새누리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국정조사에 같이 참여를 하든지 뭐 그런 이제 수단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뭐 이제 야당들이 좀 힘을 써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이 서별관 회의라는 이 이름이 홍기택 전 사는 회장 지금은 네. 이제 AIIB 부총재로 가 있는데 휴직 중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일종의 커밍아웃을 하면서 튀어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그럼 홍기택 전 사는 회장도 이 청문회에 나와야 되겠죠? 당연하죠. 가장 그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당사자였고요. 네. 또 본인이 이런 그 커밍아웃 모든 또 실체를 밝히고 논란을 만들었던 본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서 더욱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홍 전 회장이요. 네. 정통 금융업계 출신이 아닌데 네. 이 일단 산업은행 회장 자리에 간 것도 임명 배경도 조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물론이죠. 뭐 일단 그 부분은 진작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그런 이제 비판을 받아왔던 부분이 있고요. 네. 이 어렵고 정말 그 막대한 국민 세금을 다루는 산업은행의 그런 그 운영을 이렇게 계속 교수님들이 와서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교과서적으로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모르겠으나 이 또 실무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금융당국에 끌려다녔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도 특히 이런 부분 낙하산 인사라는 부분도 명확하게 좀 더 논의가 되고 재발이 되지 않게 방안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네, 이 포털 검색에서요 이 홍기택 전 사는 그 회장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가 홍기택 부인 이렇게 뜬다고 합니다. 네, 네.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뭐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그 정확한 어떤 사실관계에 기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인사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맥들이 작용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네. 밝혀야 할 게 많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 영국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이 결과가 나온 직후 흥분과 낙담을 오가던 모습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영국 런던에 있는 김인수 변호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우선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현지 분위기 어떤가요? 이 탈퇴와 잔류의 표차이가 근소했던 만큼 브렉시트 반대 시위도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일 브렉시트가 통과된 데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의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네. 또 곳곳에서 그러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젊은 세대들은 이 기성세대가 미래를 망쳤다. 이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자 젊은 층의 반응은 예상했던 바대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원래 그 선거 전에는 당연히 영국이 유럽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노인들의 자존심이라든지 노동자 계급의 상실감 또는 극우주의자들의 선동이 있다 해도 영국 중산층들의 지성이 유럽에 머물게 될 거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이게 뒤집어졌었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지금 아주 나이든 세대와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유 중 하나가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 이 분위기 확산 아니었습니까? 브렉시트 이후에 이민자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예, 그 투표가 된 그 주에는 이민자에 대한 혐오 범죄가 75% 정도 껑충 뛰어 올랐죠. 네.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안정되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54%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혐오가 거의 300% 이상 증가했다.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그러나 최근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인종 혐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민 혐오다. 즉 이민자에 대한 반감, 동유럽에서 온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모든 영국인들이 이민자 혐오에 동조하는 건 아닐 텐데요. 이 혐오 분위기를 비판하는 안전핀 달기 캠페인 이게 뭔가요? 아 예, 그 지금 그 이민자들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의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교육을 못 받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중산층 또는 교육을 받은 층에서 가슴에 또는 몸의 일부에 핀을 달고서 내 주변에 있으면 안전합니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즉 내 주변에서 만일 이민자를 혐오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막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자성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럽연합 정상들이요, 영국에 대해서 이동 자유권을 보장해야만 단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죠? 네네. 이 이동 자유권이라는 게 뭔가요? 예, 그 유럽연합을 이루고 있는 근간이 네 가지의 자유로운 이동입니다. 네. 첫째는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이 영국이 자본과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은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면서 이민자들이 즉 사람이 영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국이 단일 시장 즉 자본, 상품 그리고 서비스 시장에 접근을 하려면 그러면 워커들 즉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 권한도 보장을 해야만 된다라고 지금 유럽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네. 자, 외신에 보니까요. 차기 총리로 유력했던 이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이 유럽연합을 떠나더라도 단일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믿었던 만큼 지금 국민들의 반감은 더 커지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리스 존슨을 비롯해서 유럽에서 벗어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우리는 통상 협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존에 누리던 이익을 누리면서 이민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럽 사람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 원하는 것만 다 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다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단일 시장, 즉 자본과 상품과 서비스 시장, 영국이 가장 관심 갖는 이 시장에 접근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영국 국민들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국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런 주장도 나온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국의 주권은 여왕에게 있고 그 여왕의 주권이 의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의회에 입법을 통하지 않은 그 어떤 행위도 영국 그 헌법상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투표 자체가 하나의 그 의견을 묻는 그런 투표였는데 네. 그 투표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로 어떤 법률 회사가 그 비즈니스맨들과 그리고 그
학계를 대표해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일단 영국에서 이 국민 투표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입법화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을 증명해 달라고 법원에 제소를 시작했죠. 네. 그럼 변호사시니까 이 소송의 결과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현재 저희가 아는 영국의 헌법, 즉 비록 불문법이지만 국제조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왕들이 내린 결정 그리고 그 의회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영국의 헌법에 의하면 의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아. 여기다가 유로피언 커뮤니티 액트 1972라고 해서 1972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법들은 영국에 자동으로 영국 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폐지하지 않는 한 유럽에서 벗어난다는 게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 법을 폐지하려면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법 폐지를 결의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 네네. 지켜볼 사안이고요. 자, 일단 캐머런 네. 총리는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보리스 네. 존슨 전 런던 시장은 자진 사퇴를 했죠. 그러면은 현재 네. 영국의 이 차기 총리로 유력한 후보 좀 이 리더십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인물 누군가요? 예, 지금 현재 많은 중산층들이 선호하시는 분으로서는 그 웨일즈 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크랩 장관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내무부 장관인 메이 장관도 유럽의 남자라고 했지만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파이기 때문에 보수당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보리스 존슨과 같이 일을 시작을 했다가 보리스 네. 존슨의 일종의 배신을 한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도 상당한 위치에 있죠. 그러나 네. 컨서버티브에서 즉 보수당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종 그 당수를 뽑으면 그 당수가 총리가 되는데 이 총리가 과연 영국이 유럽에서 벗어나는 네. 그 첫 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모든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국민 총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당 또는 새로운 집권당이 네. 이 문제를 짊어지고 나가게 할지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우리나라 네. 금융회사들도 영국 런던에 지사 두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자, 네. 영국의 이 지사나 혹은 본사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어려움은 없습니까?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선 영국이 만일 유럽에서 벗어나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변경이 되죠. 따라서 지금 영국이 누리고 있던 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비용이 저렴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이제는 비싼 그런 비용을 지불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돌변합니다. 네. 따라서 이자율의 변화라든지 또 직원들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금융일이 일어났을 때 들어가는 모든 서비스 요금 같은 것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국 금융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적응을 통해서 한국 금융기업들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잘 극복해 나가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국 런던에서 김인수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화한 54,000원부터 3단 화한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